와, 대박. 오! 지금도 일해야 되는데. 진짜 대박이다. 어. 공휴일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 좋은데? 옛날이 좋다. 너는 아직 아빠 옆에서 난 이제 막 태어났어. 안녕하세요, 신상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려원입니다. 저는 2002년 4월 12일 02년생입니다. 저는 03년생이요. 아, 저는 03년? 2002년에요? 아마 엄마 뱃속에 있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어딘가에, 어딘가에 이사겠어. 아빠 뱃속에? 아빠 뱃속에 있었겠네. 전혀 몰라요. 근데 저도 진짜 몰라요. 4강? 4강까지 진출했다고 했나? 그게 진짜 대단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오, 대박.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멋있다. 근데 맞아, 이거 좀 멋있다. 오, 알아요. 중간에 그 안정환 맞나? 안정환님. 박지성님. 박지성님. 그리고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인데? 네.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 알고 있는 감독은 히딩크 감독. 안정환 저분은 예능에도 맞아요. 요즘 많이 나오니까. 박지성님은 워낙 진짜 유명하니까 너무 동경의 대상이고. 안정환 그 축구선수님은 그 뭐지 예능에서 봤어요. 처음으로 저 축구선수인지 몰랐어요. 예능인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축구선수시더라고요. 그 뭐지? 그 아빠 어디가 나왔잖아요. 미완이랑. 잘생겼다 진짜. 그거 아니야 이거? 저 봤어요. 예능에서 패러디하는 거. 아, 그게 그거예요? 머리를 다쳤는데도 붕대를 감고 감고 한 투혼을 하는 거죠 지금. 헐, 진짜 대박이다. 아니 코뼈가 부러졌는데. 어, 아파. 아파, 내가 아파. 아파. 아니 내 코. 아파. 아. 와, 레전드. 이때 진짜 대박이었겠다. 그럼 와, 사람들 막 저기서 막 간지러워. 근데 좀 떨렸겠다 진짜. 이것만 넣으면 4강이었잖아요. 아 근데 홍명보가 축구선수였어요? 아, 저 감독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감독이 된 거 같아요. 이민가 긴장됐겠다 엄청 떨리고. 막 모든 부담감. 그러니까 얘는 다 저분한테 계신 거니까. 하긴 점점 기대치가 올라가서 설마 4강까지 16강까지 가겠어요 이랬는데 4강까지 가버리니까 하긴 그럴 수 있겠다. 딱 맞네. 너를 넣었습니다. 아파. 제발. 어디죠? 설기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와 진짜 야 2분 전이야. 그 1대 아 이거 이거네. 와 아, 이거 와, 이거 진짜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너무 잘생겼는데 근데 잘생겼다. 아, 통합했네, 통합. 종교 통합. 가삼자. 민경은 잘생겼다. 지금이 더 잘생긴 것 같아. 왜 너 그때가 잘생겼는데? 그, 저 몰랐는데. 예능에서 너무 막, 막 뭐 이런 것도 하고. 노래 많이 알고. 가삼자를 몰라. 가삼자를 몰라. 승리의 함성. 이거는 알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완전 익숙하죠. 약간 BGM을 엄청 많이 깔렸어요. 코리아 오 피스 코리아 오 피스 코리아 오오오오오오오 어제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네 이게 뭐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보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뭐지 이게? 뭔가 약간 야구장 이런 데도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아, 그쵸. 근데 가사는 몰라. 와, 와. 지금도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진짜 대박이다. 공휴일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 좋은데? 옛날이 좋다. 너는 아직 아빠 옆에서 난 이제 막 태어났어. 약간 단합돼서 진짜 그 감격의 순간이 사실 지금 만들기 힘들잖아요. 상상해도 약간 뜨거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뭔가 강대국이었던 시절은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또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대국들을 이겼다? 약간 그런 빠릿함. 그런 게 좀 컸을 것 같아. 안정환님의 얼굴? 안정환님의 얼굴? 너무 잘생겼어.
오늘은 10대가 바라보는 2002 월드컵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